야, 김주호! 어? 너는 개그맨이란 놈이 그렇게 평범하고 지루하냐, 어? 아, 정말 어디에 핫한 신인 개그맨 어디 없나?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내일도 개그만을 꿈꾸는 80살 장상무. 130살 장동민. 아유, 우리는 개그팀 오늘. 내일이에요.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어르신들 개그맨 못 돼요. 내려가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요? 지금 우리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 큰아들을 보면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할 것들이. 그래요, 우리를 무시해. 응? 우리 어가 오면은 넌 큰일 났어. 우리 큰아들 얼마나 잘 됐는지, 어? 아주 그냥 잘해가지고 회사에서도 그 뭐야 좋은 그 오픈 가게도 사주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 어? 아주 훌륭해 우리 아들이. 어, 그래요? 오! 맞다. 우리 어가 오네. 우리 어가. 어이구 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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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빠빠. 빠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저 오픈카 타고 어디 가는 길이야? 자수하러 가니? 뭐 하시는 거야, 빠빠?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저 이제 100살 장세율입니다, 빠빠.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엄마. 아유,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 아유, 우리 막둥이. 그렇지. 어? 가만 있어봐. 우리 아들한테 내가 선물 좀 줘야지. 무슨 선물? 뭐야? 자, 어휴, 이거. 아유, 빠빠. 이거 뭐 식목일도 아닌데 왜 묘목을 선물로 줘요? 니들 나이 때는 이런 나무를 키워줘야 니들이 관을 짤 수가 있다. 나는 갇혀 사는 것도 싫어요. 아니, 그런 놈이 개를 만났어? 뭐 무슨 소리예요? 아유, 나이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놈이, 어? 걔한테 갇혀 살아가지고 부킹 느낌 아는 놈이. 아이, 뭔 소리야. 네가 그래가지고 그 나이트 가고 싶을 때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트집 잡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일부러. 아유, 뭔 소리예요. 여보세요? 어, 오빠. 어. 어, 미나. 어, 미나. 어, 오빠. 밥 먹었어? 어, 아까 개콘 리허설 하다 먹었어. 밥을 먹어! 아! 나한테 허락도 없이 밥을 먹어! 밥 먹은 거 같다. 왜 그래, 오빠? 헤어져! 헤어져! 오빠, 나 진짜 못 만나겠어. 내일까지 연락하지 마! 오빠! 나이트 가야지! 야, 김주호! 네. 돌려보내. 아, 예. 아이, 저 할아버지, 네. 저 내려가세요. 이놈아! 딱 봐도 신인 개그맨이야? 어? 우리 보고 이렇게 막 나가라고 내쫓고. 너는 애비도 없냐, 이놈아? 아버지도 없어! 이놈아! 이놈아! 어디 개그맨이, 어? 선배한테 뭐라고 해, 이놈아? 어? 개그맨은 기수야, 이놈아! 우리 엄마 여운자도 내 빛이라서, 어? 내가 방송국에 꽂아준 거 아니야, 이놈아? 어? 가끔 나오더라.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도 벌벌 기어,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에서는 내 후배고, 집에서는 엄마고, 알겠냐, 이놈아? 아유. 그러고 보니까 내 후배 우리 아버지 장광순도 아주 내가 꽂아주면 잘 따먹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로 아주 개꿀 빨았지. 어휴, 형 좀 본받아라 이놈아. 어? 그렇게 말도만 피지 말고. 어? 알았어 이놈아. 빠빠! 빠빠는 맨날 형아만 좋아하잖아요. 맨날 우리들이 참여라고. 얼마 전에 그 날 좋은 날 형이랑 몰래 둘이서 그거 뭐 시내 가가지고 나는 빼고 형만! 형만 영정사진 찍어줬잖아요! 그리고 어? 왜 형만 맞춰줘요? 어? 나도 맞춰줘야지 왜 형만 수위 맞춰줘요? 아유 이놈아! 너 죽으면 형 거 벗겨다가 입혀줄게! 물려있는 거야 다! 야 김주호 나와 나와. 아, 예. 어르신들 세 분이네. 다 내려가세요. 안 돼 안 돼! 아유, 내려가, 아유,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뭐 하나 하게 해주세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사실 요즘에 그 요즘 친구들이 뭐 추는 거 뭐 하는 거 그거 다 우리 빠빠가 했던 거예요. 아니, 그거 다 소실적에 제가 했던 거예요. 그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어 이거 어, 이거 어? 어 그래 그래 이게 뭐야? 이거 양세형이 추는 복고 댄스. 아니 노비한테 끌려갈 때. 아니 빠요 빠요. 이거
지금 뭐예요? 결혼식에 끌려갈 때.